대전에 잠시 왔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대전에 왔는 사진을 몇 개 올렸더니 그 대전에 사시는 분들이 이 노잼 도시에 왜 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뭐 노잼 도시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제가 대전에 왜 왔냐면은 제 세계행 시즌 1 때 남미 같이 여행하던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트레이너하고 있어요. 운동도 그때부터 미쳐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차 왔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경상도 사람이 대전까지 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대전을 여행하거나 너무 노잼이면은 여기 주변으로 소도시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행할까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 대회장으로 먼저 가서 꽃다발 사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 아 카카오 왜 안 되냐? 카카오 택시를 못 잡는데? 카카오가 어제부터 안 되더라고요. 나 택시까지 안 되는지 몰랐네. 카카오 안 되는 게 이렇게 불편한 세상인 줄 몰랐어. 어? 택시 온다, 택시 온다. 비싼 택시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산행하시는 거예요? 네? 산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저 어디지? 여기 KW 컨벤션 센터. KW 웨딩홀. 카카오 서버 장애로 일부 서비스 연결이 일시 중지 중입니다. 뭐야? 카카오가 어제부터 안 되더라고요. 네. 아 이것도 카카오로 적었다는 말. 네네네. 어디 있는 거지? 등산동쪽. 이게 샘머리 공원 아세요? 둔산 이동. 드리 공원 아세요? 자연마당. 어떻게 알려드리지? 어디 웨딩홀이요? 시청역에서 네, 계속 쭉 직진하시면 돼요. 시청 옆에죠? 아 시청역 옆은 아니고 시청역에서 더 직진하셔야 돼요. 여기가 대회장이고 여기가 대기실. 사람 운전 사람 되게 많아. 내가 긴장이네 괜히. 여기 있는데 괜히 또 대회전에 카메라 들고 설치면은 또 신경 쓰이게 할까봐 카메라를 못 들겠네. 다음은 사소 23번 신빙규 선수. 좋다! 내가 떨려 내가. 11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다음은 3위입니다. 3위터는 트로피와 메달이 지급됩니다. 떨려. 선수 번호 25번 김경찬 선수입니다. 1위입니다. 가자. 23번 신문경 선수입니다. 와, 고생했다. 와, 나 눈물이 핑거. 와. 선수 번호 23번 신빙규 선수. 신빙규 화이팅! 23번 신빙규 선수입니다. 나이스! 제가 원래 대전 여행을 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대전에 살기로 했어요. 어제도 대회 나갔던 동생이 몸이 너무 멋있더라고. 오랜만에 뭔가 막 의욕이 막 불타오르는 게 내가 살면서 한 번쯤은 저런 몸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부터. 이게 뭐 카메라예요? 아 네. 아 이렇게 쬐끔하네. 어디서 쓰는 카메라인데? 유튜브 아세요? 아 유튜브? 네네네. 거기 나오는 거 이게?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가셨다.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예전부터 한 번쯤은 몸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대전에 살면서 제 친구한테 PT도 받고 이제 다음 달에 해외를 나갈 거예요. 이번에는 좀 길게 나갈 거라서 아우 눈에 못 들어갔어. 해외 나가서도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할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어느 부위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배우면서 한 한 달 정도 대전에 좀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을 알아보려고 갑자기 이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거라서 어디 연락한 게 없어. 저기 한번 가볼까? 여기 부동산이 되게 많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짜리 방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문제긴 하거든요. 일단은 가봅시다. 뭐 비싸게 월세를 좀 주더라도. 안녕하세요. 방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예. 진짜 죄송한데 한 달짜리 방도 혹시 있을까요? 한 달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바로 입주하셔야 되죠? 네, 오늘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봐 볼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한 달 얘기하면 웃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쵸? 아, 저도 죄송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네, 여쭤는 아, 보고 맞아, 싶어가지고 맞아, 알겠어요. 나 좀 물어봐. 멀리서 이쪽에 잠깐 이쪽에 이렇게 멋이나 봐. 여기 잠깐 뭐 배울 게 있어서. 집은 원래 멋이나 봐요? 집은 원래 경북, 경상도. 근데 아예 사투리 안 쓰시네요? 그죠. 어, 그니까 신기하다. 원래 경상도 분들은 일찍 떠나오셨나? 일찍 아니요? 떠나오면은 사투리 안 쓰는 경우 있어요. 다른 방보다 내가 좀 커요. 어, 나쁘지 않은데? 어. 냉장고도 예전에 좀 더 좁았어요. 네. 그런데 좀 약간 3층에 있는 분이 내려온다 했다가 그냥 네. 이사에 어. 귀찮은가 봐. 혹시 여기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세 여기 35만원이요. 35만원이요? 응. 보증금만 한 30만원만 보시면 되고요. 아, 나쁘지 않은데 35만원이면? 제가 오늘 안에 학답을 드리면 될까요? 어,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조금만 더 둘러보고 싶어가지고. 어, 그렇게 하세요. 네. 아, 내가 서울에 살았어서 그런가? 35만원이면 진짜 저렴한 건데 대전 또 물가를 모르니 한 군데만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살짝 습한 느낌이 났어. 그래가지고 선뜻 이렇게 막 하겠다 못하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방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방 구하시나요? 죄송한데 혹시 한 달짜리 있을까요? 한 달은 없어요. 어. 한 달은 여기 직접 전화해서 한번 주나 물어보세요. 아, 제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집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 같은 집이구나. 아, 어, 괜찮던데요. 괜찮은데 또 이제 한두 군데만 더 보고 싶어가지고. 네. 아니요 한 군데만 보고 결정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아, 거기보다 더 작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왜 이렇게 습한 냄새가 나지? 방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한 달 살기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습한 냄새가 나가지고 아, 그게 좀 찝찝하네.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런가? 건물이 앞을 가리고 있네. 나 볼을 골. 정 없으면 여기 살아야겠지만 진짜 좀만 더 알아보자. 2년짜리도 지금 없어서 많으면 저희가 부탁해서 팔고 있는 집. 네. 아, 없어요? 한 달짜리 잠깐 살 집을 구하는 게 힘들구나. 아,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하겠네. 지금 2시거든요, 2시. 2시까지 지금 한 끼도 안 먹었어. 어제 또 민교 1등 해서 뒤풀이를 했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해장하러 가야 돼. 뭐 여기는 풀밭이요, 천이요. 또 대전 왔으니 충청도 사투리 써야지. 너 안 추워? 어, 뭐야? 어, 뭐야? 추워 같네. 반바지 입고 안 추워? 괜찮은데? 어디요? 여기. 어, 딱 맛집 스럽게 아, 생겼다. 근데 여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 진짜? 다이어트 한 너무 생각나면 완전 옛날 맛집. 와,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대로 네. 두 개 주세요. 당근 마켓 이런 데도 찾아봤어. 아, 당근도 있네? 당근도 막 단기 하는데 있는데 집 컨디션이 그게 좋진 않지. 감사합니다. 원래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원래 나와요. 이거 먹으러 왔어.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나도 내장 좋아하고 냄새나고 이런 게 맛있어. 오, 진짜 입맛이야. 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세요. 나 이런 내장 많은 거 좋거든. 어우, 부드러워다. 와, 딱 풀리다, 딱 풀려. 내지 이 머리 수육이 진짜 먹고 싶어. 제가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월세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숙소에 한 달을 결제해가지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2주든 3주든 한 달이든 지내려면은 최소한의 침구류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 새로 살려고 하면 골칫거리거든요. 근데 숙소에 가면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월세방은 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한 달 주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숙소 쪽으로 이번엔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메리카노 디카페인도 있어요? 아, 콜드브루. 아, 뭐지? 콜드브루. 어, 콜드브루로 주세요. 아이스인데 괜찮아요? 네. 콜드브루 난생 처음 먹어. 색깔이 약간 맑은데 되게 진한 느낌? 수정과 같은 색깔이 났네요. 어쨌든 이거 알아봅시다. 일단 한 군데 연락 빈 곳이 있어가지고 한번 방 확인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이게 월세방이 아니라 숙소 개념이어서 월세는 확실히 비싸집니다. 거의 한 두세 배까지 가더라고요. 오.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방 보고 연락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 괜찮은데? 엄청 괜찮은데? 약간 핑크핑크한 이불이 좀. 오, 나쁘지 않은데? 왜냐면 숙소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도 다 세탁을 할 거란 말이죠. 아닌가? 같은데? 주방. 그래, 이렇게 식기류가 있으면은 굳이 안 사도 되잖아. 월세방에 가면 이런 게 없다고. 이런 냄비도 있고, 냄비.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정도는 해야지. 화장실인 것 같은데? 오! 수건도 있는 거 봐. 와! TV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아, 다 있네. 아니, 65만원에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쯤. 아이고야. 아이고야. 직구한 거 쉽지가 않네. 여러 군데 연락 돌려봤는데 방이 몇 개 없네요. 왜냐면 제가 장기투숙에다가 지금 당장 살 집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방이 없나 봐요. 한 군데 더 연락 온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거긴 좀 비싸. 많이 비싸. 많이 부담될 정도로 많이 비쌉니다. 일단은, 아우. 와, 여기도 좋은데? 여긴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돼 있다. 거울도 되게 앤틱하고. 화장실도 나쁘지 않고 수건도 저기 다 있네. 밥솥 뭐 이런 거 다 있고 냄비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 프라이팬도 있네 여기. 아,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게 가격이 130만원 너무 부담돼. 여기는 혼자 살 집이 아니라 커플이 지낼 방인가? 베개도 두 개 있고 의자도 두 개 있고. 여긴 내가 지내기엔 투머치 인테리어다. 그래서 비싼 거겠지. 여기는 패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치. 아이고 다리야. 첫날부터 아주 빡세게 불태웠습니다. 어, 순대 맛있겠는데? 참아야 돼. 일로 가라는데 막.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좀 덜 되게 대전에서 지내면서 운동 받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번거롭게 대전까지 와가지고 PT를 받냐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예천에 있으면 뭔가 계속 이제 고향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거든요. 저 친구가 얼마나 운동에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제가 여행할 때부터 봐가지고 아, 요 놈이면 믿을만하다 해가지고 제 운동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어쨌든 직종이 약간 프리랜서 쪽에 가깝다 보니까 스케줄이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좀 아는 친구한테 받아야 그거를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대전에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